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을 네, 브리핑 드리기 전에 또 최근에 제가 말이죠,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과 같이 상담한 내용 사례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 그 의뢰인께서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아주 흡사해서 말이죠. 그 사례 두 가지를 묶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팁을 하나 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사례는요. 네, 사례 첫 번째죠. 네. 사례 첫 번째. 네, 이분께서는 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서울.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현재 이제 금융업 쪽에, 현재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은 이제 10억. 10억을, 네, 이렇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뢰인께서는 이제 겸업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경험. 겸업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겸업 금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겸업 금지 사항이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제 그 회사에 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겸업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법인으로서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시고요. 네, 법인으로서 호텔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겸업 금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편법적으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뭐 편법까지는 아니겠죠. 네, 어떤 그 회사의 이제 규약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제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하셔서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취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고 있고요. 두 번째 의뢰인께서는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사업을, 법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고, 15억을 자기 자본, 15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두 번째 의뢰인께서도 이제 겸업을 이제 예정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역시 이분도 그 사업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신설법인, 네. 신설법인 첫 번째 의뢰인과 마찬가지죠. 네, 법인을 신설해서 법인으로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요. 법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이제 신설법인 같은 경우 예전에 금융권에서 개인보다 좀 비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 대출금이 이제 개인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성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보면 이게 조금 이제 움직이는 생물처럼 그때 그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보시면은 최대 융자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도 개인만큼 최대 융자가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세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신설법인이죠. 네,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공통점.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공통점. 가장 대표적인 게 겸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경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가 계신다면 원칙은 말이죠. 겸업은 좀 리스크가 크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많이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때이 융자 있지 않습니까? 이 융자도 말이죠. 이게 자산입니다.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그 융자를 최대로 융자를 받아서 호텔, 모텔을 취득하시게 되면 그 자산이 말이죠. 한 65억 정도, 이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 걸맞는 영업 능력도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그럼 영업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확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는 겸업을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두 분께서는 너무 확고하세요. 겸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첫 번째 의뢰인께서는 아직은 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있는데 퇴직 시점이 아직 멀리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겸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 우리 두 번째 의뢰인께서는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잉여 자금을 갖다가 어디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호텔 모텔이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최근에 호텔 모텔에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겸업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뢰인과 만나서 상담을 해 드린 게 뭐냐면 경업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지배인을 고용하셔야 된다. 지배인을 고용하셔야 된다. 또는 뭡니까? 또는 뭡니까? 1인 이상 추가로 직원을 고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배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카운터 직원, 우리 실장님이라고 하죠. 실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직원을 한명 구하시든지, 또는 지배인을 고용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배인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표님들 계시죠? 네, 대표님 계시고, 이제 위계질서가 이제 지배인이 있겠고요. 네, 지배인 있겠고요. 이제 지배인 밑에, 이제 격일제로 근무하는 카운터, 네. 실장님 한 분, 네. 실장님 또한 분, 이렇게 두 분을 고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이제 청소 직원 한명 또는 두명 또는 뭐세 명, 뭐 또는 뭐네명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매출에 따라서. 이런 이제 조직 체계를 갖추는 거고, 만약에 이 지배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실장님 밑에, 실장님 밑에 따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하게 표현을 쓰니까 카운터 보조라고 그러거든요. 예. 카운터, 예. 보조 직원을 이렇게 필히 한 명은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추가 인원은 한 명을 더 고용해야 된다. 예. 그래야 오토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지배인이 최근에 이제 보면은 급여가 한 350에서 한400 정도,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네. 보조 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실장님보다는 월급을 좀 적게 주겠죠. 그래서 뭐한250 정도, 이 정도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또는 그 이상 이렇게 차이를 두고 이제 지배인 직원을 한명더 고용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직원을 한명더 고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급여만큼, 수익률이 하락하는 구조죠. 예. 예, 수익률이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세 번째는 그 직원을 한명더 고용했다 할지라도, 이 대표님들의 물리적 시간은 확보는 해야 된다. 물리적, 네, 시간은, 예, 꼭 확보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의뢰인처럼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시다 보면은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지방은 못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정도까지만 이렇게 지역을 좀 보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 그 사업을 하시는 두 번째 의뢰인께서도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본인이 좀 자유자재대로 좀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못 가더라도 이틀에 한번 정도, 한 서너 시간 정도는 뭐 아침, 오전이나 오후나 저녁 시간에
본인이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첫 번째 의뢰인과 두 번째 의뢰인께서 똑같이 생각하시는 게 감정가를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보시더라고요. 감정가 좋습니다. 감정가 중요하죠. 예. 객관적인 가격 감정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익률과 그렇죠? 예, 수익률과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를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의 희박하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좋으면 감정가가 좀 낮고 감정가가 낮으면 부동산 가치가 좀 낮다는 거죠. 네. 감정가는 여기에서 부동산 가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치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네. 또 감정가가 높다. 부동산 가치가 좋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이제 올린 유튜브 중에 호텔 모텔 수익률 정확한 계산법 이 동영상을 제일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호텔 모텔 네. 호텔 정확한 수익률 네. 계산법 예, 이런 예, 동영상이 아주 여러분에게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호텔 모텔인가 숙박업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네요. 숙박업인가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 동영상에 검색하시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30분 정도 아주 그 밀도가 높은 고급 정보가 담긴 그 유튜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수익률.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보유기간. 기간 수익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향후 처분했을 때 시세 차익.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 두 가지 수익률을 묶어서 전체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동영상에는 제가 보유기간 수익률만 제가 강의를 드렸고요. 조만간에 말이죠. 제가 시세차익 수익률까지 한번 전체적인 수익률 한번 강의를 드리려고 지금 제가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모텔은 말이죠. 대표적으로 보유기간 수익률에 대한 그 수익률을 평가하는 부동산이지 시세차익에 대한 수익률의 가치를 더 우리가 더 그 평가를 더 보고 그 수익률을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보유 기간 동안 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 호텔 모텔 같은 경우 취득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거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즉 현금을 다 100% 투자하셔서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호텔에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투자했었기 때문에 이 어떠한 현금 흐름을 우리가 좀 많이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호텔 모텔은 기간이 어떻습니까? 재무제표상 정산하는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한 달. 한 달 운영해서 우리가 각종 공과금 주고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낼 세금까지 전부 제하고 감가상각비 제하고 나서 내가 매달 순수익이 얼마구나 그 확보된 순수익으로서 생활비도 하시고요
저축도 하시고, 그리고 보험도 가입하시고, 또 주식도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눈앞에 가까이 있는 미래에 대해서 현금 확보가 유리한 그런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이 바로 호텔 모텔이라는 겁니다. 타 부동산에 비해서 역시 수익률도 더 높고요. 이 시세 차이, 보유 기간 동안 나는 수익률이 적게 나와도 좋아. 내가 향후에 한 5년 이상 보유했다가 그 집가 상승, 부동산 가치가 더 상승했을 때한 방에 나는 시세 차익을 볼 거야라고 호텔 모텔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는 말이죠. 한5%채안 됩니다. 그분들은 말이죠. 호텔이 없어도 다른 데에서 본인들이 얼마든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 자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보유 기간 동안 수익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경업을 하시는 이제 의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을 우리가 또 거기에서 매출에 대해서 그 이자를 우리가 또 지급할 게 아니겠습니까? 타 사업에서 겸업을 하면서 받는 월급으로 그 이자를 감당한다는 거는 엄청난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왔을 때 과연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게 유리하느냐? 부동산 가치가 더 좋은 호텔 모텔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느냐 했을 때는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을 호텔 모텔을 취득하시는 것이 여러분께는 리스크를 많이 줄이면서 취득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보다는 수익률, 보유 기간 수익률은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입니다. 매달 시세 차익은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미래 가치. 가장 앞에 있는 현재 가치는 우리가 얼마든지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고요. 저한테 피부로 와 닿습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는 말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률을 그대로 누리기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 물건처럼 월 매출이 9,500만 원씩 나왔어요. 3년 후에 내가 시세 차익을 보고 또본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3년 후에 월 매출이 한 4,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미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텔 모텔은 각자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좋은 물건이냐, 그렇지 않은 물건이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앤드, 그리고, 자기 현금을 100%다 소진해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말이죠. 반드시 부동산 가치도 좋지만, 가장 근접해 있는 현재 가치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을 먼저 보고 취득하시는 게 유리하다. 조금 더 그게 안정적인 투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에 호텔을, 모텔을 딱 취득을 하시면 말이죠. 이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보시면은 더큰 거를 원하십니다. 더큰 거. 더 경쟁력 있는 데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그러나 처음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수익률을 보고 취득하셨다가 또 처분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취득하실 때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말이죠. 부동산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처음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선택하시라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두 분께서 말이죠. 이제 브리핑을 이제 다른 물건을 받아보신 거예요. 타 중개인에게, 저에게 말고요. 타 중개인에게 브리핑을 받아보시고, 이 물건이 어떠냐라고 저하고 또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해주시는, 이제 이두 분께서 해주시는 거를 그 제가 한번 상권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상권을. 이첫 번째 의뢰인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요. 뭐냐면은 이제 이쪽이 그 부평역입니다. 인천에 있는 1호선 부평역이거든요. 예, 부평역에 있는 이 호텔을 이쪽에 이제 어떠냐고 그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신 거예요. 상담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말이죠. 저희 고객님께 부평역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을 한 번도 거래 계약을 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평역에 있는 호텔 모텔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부평역에 있는 호텔 모텔도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부평역은 말이죠. 호텔 모텔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네, 그러한 상권입니다. 호텔 모텔이. 보시면은 이제 부평역 쪽에 호텔 모텔이 한번 보시죠. 네. 이쪽에도 호텔 모텔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호텔 모텔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호텔 모텔이 또 있죠. 네, 호텔 모텔이.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험을 해 보시고, 두 번째나 이렇게 세 번째 취득하실 때에는 이러한 상권에 있는 호텔 모텔을 취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하실 때에는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는 객실 단가가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산된 지역이나 독점 상권보다는 객실 단가, 대실 단가 또는 숙박 단가가 타 지역보다는 좀 낮아요. 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몇 수십 개가 밀집되어 있죠? 네. 경쟁이 심하고 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수시로 이제 리모델링 하는 데가 많이 생겨요. 수시로. 그러다 보면은, 경쟁 업소가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쪽은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지가 넓지가 않습니다. 대지가 넓지가 않다는 거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네, 주차장 확보가 어렵으면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으면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사업자로서 운영을 하실 때 리스크가 클까요? 적을까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경업을 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더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세권 직가 어떻습니까? 역세권 직가 상업 지역이고 역세권이고 당연히 직가가 높겠죠. 직가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감정평가 법인에서 봤을 때 감정가가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는요, 무형의 자산이에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나중에 내가 이 호텔을 취득을 하고, 해보니까 호텔 황제 말이 맞아. 내가 이거 괜히 실수했어. 빨리 팔아야 돼. 한 3개월 만에 매물을 중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거 팔립니까? 절대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 이하라면 모를까요? 취득 가격 이하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3개월 만에 나온 매물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 물건은 하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매매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권은 어떻다? 부동산 가치는 좋다. 그러나 무형의 자산이다. 이 가치를 내가 가격으로 환원받고자 했을 때는 최소한 2, 3년 정도 꾸준히 운영을 해야, 그리고 수익률도 꾸준히 유지를 해야만이 예비 매수인에게
호감이 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매매될 확률이 있는데, 과연 아무런 경험 없이 이렇게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상권에서 다 각각의 사업자가 말이죠. 아주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내가 꾸준히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기가 과연 쉽느냐? 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께서 꼭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권입니다. 여기가 이제 부천역이에요. 부천, 1호선 역시 부천역. 이 부천역도 말이죠. 호텔, 모텔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상권인데, 오늘은 상권 분석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뢰인께서 저에게 의뢰해 주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수익률과 부동산 가치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출구 쪽에도 이렇게 호텔, 모텔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3번 출구죠. 3번 출구에도 호텔, 모텔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천역 5번 출구에도 이렇게 호텔, 모텔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가도 이렇게 호텔, 모텔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권 역시 처음 창업하고자 하시는 AB 창업자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취득하시는 호텔로서는, 모텔로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뢰인께서 상담을 원하신 또 하나 상권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원시청역인데요. 수원시청역을 기준으로 이 밑에도 호텔이 많이 있죠. 모텔이. 예, 여기가 이제 권선동이거든요.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이제 수원시청역에서 이제 북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인계동 상권이라는 데인데요. 인계동. 이쪽에도 호텔, 모텔이 역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여기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이 아주 이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께서 호텔, 모텔을 취득하셔서 같은 선의 경쟁을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을 이길 수 있느냐?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단기간에 쫓아갈 수는 없어요. 또 해당 상권에서 경쟁 업소인데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손님이 또 그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매출에 악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A라는 상권이 독점 상권이고요. B라는 상권이 여기 뭐 권선동 상권이라고 한번 칩시다. 예. A라는 상권은 객실 단가가 높아요. B라는 상권은 객실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데 A 상권에 있는 호텔과 B 상권에 있는 호텔이 매출이 똑같이 6천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6천만 원씩 나오고 있으면 어디가 힘들게 매출을 6천만 원씩 올릴까요? A 상권이 더 힘들까요? B 상권이 더 힘들까요? 그렇죠. 당연히 B 상권이 더 힘들겠죠. 왜 그렇습니까? A 상권은 말이죠. 객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객실 회전율 가지고도 6천만 원이 나오지만 B 상권은 객실 단가가 낮아요. 대실 가격, 숙박 가격 단가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올리려면 회전율이 더 높아야 되겠죠. 회전율이. 회전율이 높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일이 많다는 거는 직원들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더 힘들면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높다는 거죠. 이직률이 높으면 사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니죠. 반드시 악재가 도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군다나 처음 창업하시는 AB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누가? 처음 창업하면서도 물리적인 시간이 적고 겸업을 할 수밖에 없는 AB 창업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크게 리스크가 도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호텔, 모텔을 취득하셔서 운영을 해 보시면 말이죠.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절대, 절대 낭만적이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호텔을, 모텔을 취득하신 우리 창업자 여러분, 대표님들 계시죠? 첫 3개월 동안
최소한 5kg 이상 안 빠지신 분이 없어요. 다 살이 빠지십니다.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적응할 때까지는 좀 힘듭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최초 1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한 번은 운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힘든 기간이 첫 3개월이라는 겁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어떤 개념을 잡지 못하시면은 나머지 9개월을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에게 취득하시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는 창업해서 최소한 3개월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거든요. 영업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 고객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그만큼 처음 창업하실 때에는 여러분께서 보이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리스크가 많이 도사려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운영해 보시기가.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있는 호텔을 취득하는 게더 우선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좋고, 수익률이 좋고, 운영하기가 쉬운 호텔, 모텔이, 우리가, 창업하기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텔을, 모텔을 취득하실 때에는 반드시, 호텔 황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한번 참고하셔서 취득하시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의뢰인, 첫 번째 의뢰인님하고 두 번째 의뢰인님께서 아직 결정을 못 하셨어요. 저한테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셨는데, 저희 회사로 오셨는데,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해드렸거든요. 더 고민해 보셔라. 조금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상의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동산이 좋은 물건입니다. 역설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본인께서 관리하기가 편한 그런 부동산도 한번 고려해 보시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일반 상가가 됐든, 뭐 다가구 주택 있죠? 원룸,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호텔, 모텔을 경업을 통해서 하실 경우라면, 그렇지 않아도 리스크가 큰데, 수익률이 아닌 부동산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우선시하는 호텔, 모텔을 취득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따라오는 보유 기간 동안의 리스크가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저랑 소통을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결정을 해서 피드백이 오실지는 좀 제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팁을 하나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본 물건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